플래닛주 기초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형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플래닛주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형툴이 쉽게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여러분들에게 지형툴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방법만 아시고 플래닛주에서 동물원을 만들고 지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플래닛주 메뉴에 보시면요, 지형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지형이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깎아내기, 지형 도장 도구, 칠하기, 물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 다른 것은 건들지 않고 깎아내기에서 지형 툴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깎아내기로 들어오시면요, 당기기, 밀기, 지면에 맞춰 평평하게 하기, 표면에 맞춰 평평하게 하기, 끌로 파내기, 다듬기, 거칠게 하기 등 총 7가지의 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림만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할 거고요. 툴 옆에는요, 세부적인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볼 것은 강도와 크기입니다. 솔직히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풍경 고정이나 표면 고정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고정이라는 옵션들을 사용을 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굳이 저거를 아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강도와 크기가 있는데요, 강도는 말 그대로 세기입니다. 얼마나 내가 선택한 툴에 힘을 많이 가할 건지 아니면 적게 가할 건지를 정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크기는 툴을 얼마나 범위를 넓힐 것인가 아니면 범위를 좁힐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도는 지금 30%고요. 크기는 4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툴인 당기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 두 개의 관역처럼 생긴 모습으로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한번 눌렀을 때에는 살짝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길게 누르면 누를수록 강도와 크기에 맞춰서 툴이 반응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조금 길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눌렀더니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기기 툴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보통 언덕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지형을 만들기 위한 기초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당겨주시면요, 이렇게 언덕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강도와 크기 또 길이에 누르는 길이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지형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반영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의 언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당기기에서 강도와 크기를 조금만 더 올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80%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는. 자, 크기는 15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원이 훨씬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눌렀을 때 아까 처음에 30%에 4로 했을 때보다 훨씬 넓은 범위 그리고 훨씬 높은 느낌으로 언덕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길게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길게 누르면요, 좀 모양이 이상한데? 잠깐만요.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진짜 살짝만 눌러볼게요. 자, 요렇게 눌렀을 때, 요렇게 눌렀을 때, 아까 왼쪽보다 훨씬 높게 솟아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여러 방면으로 누르는 길이를 조금씩 달리해서 해주시면 확실히 아까보다 넓은 범위의 언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기기 툴은요,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그냥 표면에 놨을 때는 이렇게 딱 표면에 달라붙는데, 지면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데, 이거를 이렇게 약간 각이 져 있는 곳에 대면요, 그 각에 따라서 원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싶다, 이쪽 방향으로 당기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쪽 방향을 딱 대고 눌러주시면 그 원했던 방향 쪽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강도를 다시 30에서 4로 바꿔서 조절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강도와 크기를 줄이고 나면요, 좀 더 세밀한 부분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툴인데요, 밀기입니다. 자, 앞에는 당기기였지만 이번엔 밀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밑으로 꺼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밀기로 30% 4로 맞춰 놓고 한번 지형을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뚝 솟은 이 언덕을 내려 볼게요. 자, 어떤가요? 내려가죠. 아까 우뚝 솟아 있던 언덕들이 밀기 툴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지면에서 누르시면은 누르는 길이에 따라 이렇게 구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구멍을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길이와 동일한 힘으로 웅덩이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물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물을 채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강도가 높고 크기도 크면 그만큼 많이 내려가겠죠. 높은 언덕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번에 훅훅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자, 강도와 크기에 따라서 지형이 또 영향을 받는 게 다 다르니까요, 알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툴은 지면에 맞춰 평평하게 하기인데요. 자, 요거랑 표면에 맞춰 평평하게 하기, 요거랑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지면은 말 그대로 땅 지면으로부터 지형을 만들어주는, 다듬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면은, 자, 물론 지면도 포함이 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지형의 표면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면에 맞춰 평평하기 툴은요, 그냥 지면에만 툴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표면 툴은 이렇게 표면에도 맞춰지기 때문에 표면 수정을 하실 때는 이 표면 평평하기 툴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면의 평평하기를 통해서 어떤 툴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툴은 사용하실 때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구덩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동물원을 만들고 지형을 수정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다반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되찾고 싶은데 되돌리기 옵션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작업을 했던 거라면 더더욱 수정하기 어렵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면을 맞춰서 평평하기. 자, 요 툴을 이용할 건데 강도는 100에 크기는 14. 이렇게 해서 맞춰 놓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지면이기 때문에 평평한 지면 아무 곳이나 위치에 놓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 줍니다. 구덩이가 있는 쪽으로 끌어 줍니다. 자, 순식간에 아까 있었던 구덩이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쪽도 한번 막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평평하게 하기 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잘못 수정된 지형이 있다면 그곳을 평평하게 내가 다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지면 평평하기 툴을 이용해서 원래대로의 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표면에 맞춰 평평하기 툴을 이용해 볼게요. 자, 이거는 지면뿐만 아니라 표면에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표면 어느 곳에 두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표면에 맞춰서 평평하게 지면이 또 깎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지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드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표면에 맞춰 놓고 평평하기 툴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표면으로부터 평평해지는 지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표면 쪽에 지면 툴을 이용하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냥 완전 평평한 지면에서 녹화했을 때는 이 지형들을 똑같은 평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눌렀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그 지형에 맞춰진 평평함으로 새로운 지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끌로 파내기 툴입니다. 저는 지형 편집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툴은 아닌데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파내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밀기랑 조금 다른데 밀기는 그냥 이렇게 밀었을 때 푹푹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데 파내기 이 툴을 썼을 때는 확실히 안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천천히 들어갑니다. 마치 뭐랑 같냐면 싱크홀? 약간 싱크홀 느낌도 나고 이런 지형에다가 툴을 사용했을 때는 분화구 같은 느낌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끌로 파내기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이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자, 다듬기 툴입니다. 다듬기 툴은 여러분들이 지형 편집을 하다 보면은 지형이 울퉁불퉁하게 고르지 못하게 편집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듬기 툴을 이용해서 깔끔하고 고르게 그렇게 다듬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다듬기 툴을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지형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을 다듬기 툴을 이용해서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다듬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듬기 툴을 이용하시면은 왼쪽하고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죠. 왼쪽은 여전히 울퉁불퉁한데 오른쪽은 다듬기 툴을 이용해서 지형이 훨씬 보다 부드럽게 깔끔하게 다듬어진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식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지형 편집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형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 다듬기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지형을 부드럽게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마지막 툴인 거칠게 하기 툴입니다. 이 툴은 지형을 울퉁불퉁하게 또는 말 그대로 거칠게 표현할 때 사용하곤 하는데요. 가끔씩 사용하는 툴이기도 하고 이 툴을 이용해서 거친 절벽 느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이런 지형의 오른쪽을 거칠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거칠게 툴을 이용하시면은 자, 보세요. 왼쪽과 확실히 차이가 나죠? 왼쪽도 울퉁불퉁하다 생각이 드는데 오른쪽은 확실히 더 거칠게 울퉁불퉁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형을 편집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언제 많이 사용하게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풍경을 꾸밀 때 거친 바위 느낌을 사용할 때 이 툴을 이용하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 중에 이제 코모도 왕도마빈 서식지 만들 때도 보시면은 엣지 부분, 가장자리 부분을 이 툴을 이용해서 거칠게 표현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칠하기 툴 중에 바위 그 스킨을 이렇게 씌우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친 바위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바위에 거친 이 바위 스킨이 있는데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의 바위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옆에도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있는데 딱 봐도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고 보기 좋나요? 전 개인적으로 진짜 오른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형을 편집을 해서 서식지도 꾸미고 주변 테마도 이렇게 꾸미곤 합니다. 플래닛주 기초 강좌 네 번째 시간 지형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플래닛주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형 툴은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플래닛주 영상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